미래 교회, 한국 교회, 북미 교회, 그리고 이민 교회의 위기 의식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로 회복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것인가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는 성령께서 창조하신 성령의 공동체라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 나가서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좀 더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1번과 2번은 어떤 그 이론적인 파운데이션을 깐다고 하면은, 3번과 4번, 3주와 4주째에 가서는 그러면 선교적인 교회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처치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 교회에는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아,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교회구나,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구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에 선교적으로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한번 사례를 한번 우리가 찾아서 봐야 되겠다. 네, 한 몇 교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요, 현대교회의 영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북미교회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이민교회의 현실, 이 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프린트물을 따라서 제가 파워포인트 같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그 지난 100년 사이에 지금 북미교회가 상당히 바뀌었다는 것을 뭐 더 이상 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립 젠킨스라는 그 종교사회학 교수입니다. 미국의 교수인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북미뿐만 아니라 서구, 웨스턴 처치는 해로 말하면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저물어가고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3세계, 제3세계의 기독교는 동이 트고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교회들, 또 북미의 카나다, 미국, 이런 여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특히 메인라인 철치들입니다. 주류를 이루는 교단의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이런 주류 교단들은 이미 해가 지고 있다. 그리고 간신히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복음주의 노선과 오순절 교회 노선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이 다 어디로 나갔느냐면, 복음주의 노선의 교회들과 오순절 교단의 그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제3세계, 아프리카, 남미, 중미, 이런 쪽에 세운 교회들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엄청 불어난 겁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도 나오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고 아직도 뭐 크리스찬의 숫자는 마이너리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10억에 5%에서 10%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인구가 약 한 3억 정도, 3억 플러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과연 몇 프로 되겠느냐는 거죠. 통계를 말하면 뭐 60%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다 소용없는 크리스찬들이고, 결국 복음주의 노선에서 말하면 5%에서 10%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5% 10%를 말하면요, 중국은 10억이거든요. 미국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 있냐. 오히려 영적인 힘은 서구의 기독교가 있지 않고 이제는 소위 말하는 제3세계라는 말을 요새 안 써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폄하한다고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는데, 그러나 사실이 소위 말하는 제3세계에서의 기독교가 지금은 훨씬 더 지금 그 맥을 유지해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에 빠진 그 북미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 가지를 데럴 구더라고 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던 교수인데요. 이분이 열 가지를 지금 제시를 합니다. 북미교회의 문제가 뭐냐? 열 가지다.
근데 여기서 북미 교회를 제가 말씀드릴 때는 메인라인 철치를 말하는 것이 복음주의나 오순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메인라인 철치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United Church of Christ입니다. UCC.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교단이 United Methodist Church입니다. UMC.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USA, Presbyterian Church in USA. 그래서 우리 한국에 120년 전에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했던 교단들이 주로 UMC, 오늘날의 UMC와 그리고 PCUSA입니다. 예, 그 북장로교, 남장로교 합쳐서 PCUSA가 됐고요. 그리고 북감리교, 남감리교가 합쳐서 지금 United Methodist Church, UMC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UCC라는 교단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미국에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최초로 허락한 교단이 그 순서대로예요. United Church of Christ. 그 다음이 United Methodist Church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PCUSA도 허락을 했습니다. 뭔가 코릴레이션, 뭔가 비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단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교인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매년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목회자의 탈진은 뭘 의미하냐면요. 한 교회의 목사가 3년, 4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요. 한 교회 부임을 해서. 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4년만 있어도 굉장히 오래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스트러글링 하는 교회치고요. 오래한 목회자가 있지 않다니까요. 보면은 조금씩 다 그냥 가요. 있다가 가고 있다가 가고 그래요. 그래서 교인의 감소, 목회자의 탈진, 청년들의 이탈. 이런 교회들은 가보면 전부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만 60,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교단을 향한 충성심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요, 내가 감리교인이다, 내가 장로교인이다 매우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위기에 빠진 북미교회에서는 이 교단 의식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단은요, 칼빈의 그 5대 원리예요. 툴립이라고 말하는 5대 원리. 그 칼빈의 구원론,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든지 구원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 웨슬리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의 그 구원론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감리교회에서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매우 허락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상당히 부각시킵니다. 그렇지만 칼빈의 그 가르침에 입각한 장로교회에서는요, 내 뜻대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날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리교와 장로교는 엄청난 교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런 교리를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감리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장로교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그만큼 깊이 깨닫고 파악하고 그걸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교리를 지금 믿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성경에 대한 무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예, 교인들의 분열,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텔레비전 교회 있잖아요. 예, 주일 되면 지금은 인터넷 컴퓨터 교회가 되었습니다만, 예, 인터넷 시대 이전에는 텔레비전에 다 주일 아침에 그냥 교회를 안 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또 미국에 제가 그 지금은 없지만 그 크리스탈 캐티드럴이라고 기억하시죠? 로버트 슐러. 예, 그분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해보니까 크게 이제 사진을 크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처음에 50년대인가 60년대 시작을 할 때, 근데 그 교회가요, 그 요새는 그런 게 없어요. 드라이브 인 시어터가 있고 드라이브 인 레스토랑트가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교회가 드라이브 인 철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야외에 크게 해놓고 자동차를 다 파킹을 하고 그 스피커를 옆에 대고 듣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그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됐냐면 주일날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첫째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서로의 짐을 져라, 뭐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Love one another, one another passage라고 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완전히 무시해버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 사이의 책무 관계를 없애버렸어요. Accountability.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지 출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전혀 이런 건 누구도 어느 누구도 간섭도 안 하고 구애를 받지도 않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수주일 이런 게 별로 개념도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 못 봤는데 교회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없어요. 왜? 집에서 다 텔레비전 다 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고 또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전통적인 예배 형태의 한계. 늘 그런 음악이나 똑같은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 신세대에겐 너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참된 영성의 쇠퇴, 그리고 결국 열 번째로 복음. 복음에 이미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자체까지도 혼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 자체도 서로 이제는 어그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볼 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교회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가 지금 다가왔는데 교회가 준비를 못한 거예요. 못하고 막 그 여러분 그 요새 그 축구 보시잖아요. 월드컵 축구 보시잖아요. 완전 이제 게임이 달라요. 완전히 게임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전술도 다르고 그래요.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막 정말 변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전술을 갖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졌어요. 예. 새 시대의 코드를 읽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저는 이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이 말씀의 권위를 포기한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의 권위를 포기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분별을 놓쳐버린 겁니다. 네, 우리가 이 토론토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토론토에 지난주에 그렇게 수많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했다. 그런데 여기를 놓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 자체가 무엇이 잘못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북미의 이제 교인들은 성경을 멀리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호텔에 가서 서랍을 열 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북미교회의 현실입니다. 집에는 성경이 쉽게 이렇게 놓여있지 않아요. 자, 이런 그 상당히 안타까움 속에서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한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만 더. 만몬주의에 빠졌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 북미교회가 너무 이 만몬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상당히 부유해졌어요. 부유해지다 보니까 안타까움과 절실함이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런 게 없다 이것입니다. 자, 나름대로 이제 이런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예, 여기에 자, 이 사진들 보시면 금방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자,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시카고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철치를 시작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휴스턴에 있는
그 레이크우드 교회죠.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바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는 새들백 교회 목회하시는 릭 워런 목사님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미국의 교회들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메인라인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이분들이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저는 해봅니다. 이분들의 시도가 궁극적으로 교회에 득을 주었는가 해를 주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교회의 회복에 있어서 득이 되었는가 해가 되었는가. 특히 이제 그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주장한 게 뭐냐면,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의 교회는 너무나 문턱이 높다. 우선 메시지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분위기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안 믿는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서 그분들이 교회에 잘 올 수 있도록 주일을 그분들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럼 언제 예배를 드리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전도용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구도자 중심 예배가 생긴 겁니다. 영어로는 seeker sensitive church라는 그 개념으로 조금 seeker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쪽 완전히 반대쪽에는 seeker driven church. 그러니까 구도자들을 위해서, 예, 전폭적으로 구도자들을 위해서. 예.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가서 이제 예배를 들어보면요, 주일날은 정말 그 전형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내가 지금 교회 예배를 드린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교회 입구부터가 내가 지금 교회에 왔나 아니면 쇼핑몰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쇼핑몰에 들어가면 커다란 그 기둥들이, 컬럼들이 그 이렇게 그 복도에,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쇼핑몰은요. 예. 사람들이 막 오고 가게 해놓고 사이사이로 가게들이 있잖아요. 예, 윌로크릭 교회에도 가면 책방도 있고 피자 가게도 있고 그래요, 쭉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구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뭐 전혀 썬데이에 쇼핑몰에 가든 교회 가든 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로 오게 되었고, 윌로크릭 철치가 윌로크릭 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함께 그런 그 정서를 나누는 교회들이 이제 함께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그런 걸 이제 막 보급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엘 어스틴 목사님의 경우는 그 교회에 엄청나죠. 뭐 2만 명인가 3만 명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 실내 체육관을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완전히 메시지가 이 positive thinking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들어볼 수가 없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없고, 예,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사함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또 그 릭 워런 목사님의 경우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첫 두 분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고 훨씬 더 나아요. 예. 예, 교회의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그 목적을 중심으로 이 철치, purpose driven church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모든 조직을 바꿔서 전도 지향적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쪽으로요. 예, 그리고 이제 요 근래 한 지난 몇 년 동안은 이분이 상당히 제3세계의 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복음이, 예, 그래도 상당히 홀리스틱하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가보세요. 윌로크릭 교회를 가보시고 그 다음에 새들백 교회를 가보시면은요, 이야 정말 잘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잘 산다. 교회도 정말 잘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퍼스트 클래스예요. 특히 윌로크릭 처치는 교회를 본당을 두 번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 지었을 때 가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었을 때 가보고 대단히 놀랐어요. 예, 엄청나게 크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본의 아니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구도자들에게 주는 정말 리얼 진짜 메시지는 뭐냐 그럴 때, 결국 소비자 중심의 북미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잘 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교회가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윌로크릭 그 교회 주변은요, 그 허프먼 이스테이트라는 그 서버브인데 기본적으로 집 한 채가 엄청난 사이즈예요. 대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또 어떻게 부지를 구해가지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거기하고 좀 어느 정도 맞췄어야 됐겠죠. 예,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당히 성공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도 상당히 성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찬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스테이지라든지 모든 것이요. 완전히 state of art예요. 예. 조명 모든 게 first class musical production을 하기에 전혀 손색이었고 의자도 theater 스타일로 다 individual 푹신푹신하게 다 돼 있어요. 한 6,000석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이 교회가 여러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예. 우리처럼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 잘해서 우리처럼 되라는 얘기인데 결국 미국의 지금 만몬주의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소비주의거든요. 예. 교인들을 소비자로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얻어가는 게 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responsibility, obligation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의 아닌 메시지들이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구도자 중심의 이런 교회들이 나온가 하면 또 한편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머징 교회라는 무브먼트가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세 분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이제 한물 간 분들이에요. 북미에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점점 좀 몰라가는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나 이제 이 이머징 교회에서 막 올라오는 분들은 지금 30대, 40대 목사님들은 젊은 세대들이 이거다 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근데 여러분 그 이머징 교회하고 이머전트 교회하고는 달라요. 이머징은 ing 진행형이고 이머전트는 이제 형용사로 사용되면서 이미 이머전트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도래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머전트. 예. 근데 이머전트 교회는 좀 더 건전한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포스트 모던 세대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머징 교회나 이머전트 교회나 어떻게든지 이 포스트 모던 크라우드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이머전트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머징 교회는 복음을 지금 타협하고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머징 교회에서는 포스트 모던 세대의 입맛에 맞도록 복음을 변제시켰는데 예를 들면 우리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죄인들을 마지막 때에 정말 심판하셔가지고 그 영원한 그 Lake of Fire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ke of Fire. 네. 불못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우리를 정말 그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정말 거기에 영원히 던지셔가지고 영원히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이잖아요. 영원히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eternity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정말 만드시겠는가? 이 그 젊은 세대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예. 결국 love wins over. 결국 사랑이 나중에 가서는
형벌도 다 이긴다. 그러므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죄인들도 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세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요 근래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아주 온갖 컨트로버시가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스펠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나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뭐하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죠. 이머징 교회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머징 교회는 죄를 말하지 않고요. 영원한 형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없다고, 오히려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무리 그 지금 놓친 세대를 다시 교회가 붙잡는다고 해도 메시지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메시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들이 싫다고 토해내도 메시지는 진리는 반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